다음 달에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최신 기출 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문법 부분 간단하게 터치해드리고 갈게요. 그러면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문법 문제인데요. 다음 규정에 맞게 발음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문법을 전부 알고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신다 그러면 시간을 줄여가지고 시간을 절약해서 문제를 푸실 수가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뒤에 있는 문학이랑 비문학을 푸는데 시간 활용을 훨씬 여유 있게 할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데요. 근데 다 문법을 100% 알고 들어가기는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네모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요, 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네모에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면 크게 문제 푸는데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법에 대해서 지레 겁을 먹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다음 규정에 맞게 발음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보니까 표준 발음법 문제네요. 여러분, 발음법이라고 했어요. 표기하고는 상관없이 그 발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자, 보도록 할게요.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은요, 쌍받침입니다. 얘네들은 겹받침이 아니에요. 자음이 두개 있어서, 아, 겹받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얘네들은 쌍받침, 된소리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겹받침이라는 건요, 거기 뭐죠? 자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기역 시옷이라든지, 니은 히읗이라든지, 리을 비읍이라든지, 리을 미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 어미, 접미사라고 읽겠습니다. 얘네들은요,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문법적 의미는 있습니다. 이거를 어려운 문법적 용어로는 형식 형태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뭐 이거를 굳이 모르신다고 해더라도 좌우지가 큰 의미가 없는 어미, 모음으로 시작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라는 말은요, 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오라는 말은 오랑 똑같은 말이에요. 선생님, 여기 자음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응은요, 받침으로 쓰이지 않는 이응 같은 경우는, 첫 머리에 오는 이응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뻥 이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뻥치는 이응이라고 생각하셔서, 요, 없는 거랑 똑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나 오. 이러한 것들 모음으로 시작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경우에는 뒤에 것만을 디음절 첫 소리로 발음한다고 했어요. 즉, 요 뒤에 것만을 뒤에 첫 소리로 발음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 시옷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이게 시옷이 만약에 발음할 때 뒤로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쌍시옷으로 발음한다는 거죠. 그러면 예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값이라고 했잖아요. 자, 보도록 할게요. 의미가 있습니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제가, 거기 뭐죠? 문법적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인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뒤에 것만은 뒤로 넘기죠. 그러니까 발음이 어떻게 됩니까? 갑시인데, 쌍시옷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뒤로 넘어갈 때 된소리로 발음한다니까 갑시가 되겠죠. 그쵸? 이건 맞습니다. 2번을 볼게요. 넓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거 큰 의미가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러면 비읍이 뒤로 넘어가죠. 그랬더니 발음이 어떻게 됩니까? 넓은이 되겠죠. 얘는 없어지고요. 그래서 발음은 넓은입니다. 네, 맞습니다. 3번을 볼게요. 역시 큰 의미가 없으니까 비읍이 뒤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발음은 어떻게 됩니까? 을퍼가 됩니다. 그러면 4번 보겠습니까? 큰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뒤에 것만, 기역만 뒤로 넘어가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흑은이 아니라 어떻게 발음될까요? 흙은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 다음에 4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모음이 들어있는 것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중 교재에서요. 여기 문법 부분은 한 번쯤은 쭉 훑어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렇게 모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주로 중3 과정인 의문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중교재가 좀 비싸시면요, 제가 알고 있기는 EBS에서도 거기에 검정고시 교재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EBS 교재는 좀 저렴한 편입니다. 그거를 사시든지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혹시나 해도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EBS 제가 다시 한번 보고요, 만약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가 있으면 댓글에다가 다시 달아드릴게요. 자, 그러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모음이란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음은 아야, 어여, 오여 이런 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단모음이 있고요,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이중 모음이 있어요. 단모음은요, 총 10개가 있고요, 이중 모음은 총 11개가 있어서 모음은 한국어는 총 21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단모음만 알고 있으면, 왜냐면 이게 숫자가 적잖아요, 단모음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다 이중모음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단모음 외우는 거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쓰느라고 시간이 걸리네요. 여기에서 보면요, 요거가 총 10개가 단모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끊어 읽어서 여기에다가 외우시면,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색깔을 좀 달리 해볼까요? 네. 키위 제외해. 과일 중에 키 있잖아요. 그 다음에 금붕어조아. 물론 요게 이런 식으로 돼야 되겠지만 요거는 그냥 생략할게요. 그래서 키위 제외해 금붕어 조아, 이게 총 10개의 단모음입니다. 요거는 가장 일반적으로,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중학교 과정에서 단모음을 외우는 방법으로 많이 활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보니까 키위 제외해 금 붕 어 조 아, 이 10개 외에는 다 이중 모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볼게요. 이중 모음이란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는 모음을 말한다. 그게 이중 모음이다. 우리는 이중 모음이 모두 몇 개라고요? 11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중 모음이 아닌 거, 이중 모음이 들어 있는 거네요. 그걸 찾아보겠습니다. 1번에서는 모음은 아하고 이네요.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아하고 이는 여기 있네요. 단모음이네요. 그러면 여기 이중 모음 없죠. 2번은 우하고 안해요. 자, 여기에서 보니까 우하고 안해요. 역시 이중모음이 없습니다. 3번에는 여하고 원해요. 자, 여하고 워 여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말은 이중모음이란 뜻이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색깔 좀 바꾸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어의 공통된 특성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요거는요, 품사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품사는요, 총 9개가 있습니다.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는 명사, 명사를 대신해 주는 건 대명사, 그 다음에 숫자를 나타내는 건 수사, 그 다음에 얘네들을 꾸며주는 것은 뭐예요? 관형사, 그 다음에 동작을 나타내는 건 동사, 그 다음에 거기 뭐죠?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거는 형용사, 그 다음에 얘네들을 꾸며주는 것은 부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감탄사가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동사하고 형용사는 용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기본형이 있습니다. 기본형이라는 것은 다자로 끝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어보다 훨씬 쉽죠. 영어에서는 만약에 took이라는 말이 있을 때 그거의 원형은 뭐다? take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바뀔 수가 있어요. did라고 하는 경우에는 do라고 원형이 되잖아요. 원형이 한국어에서는 기본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한국어에서는 그냥 다예요.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하고의 기본형이 뭐예요? 하다. 쓰니까의 기본형은 뭐예요? 쓰다. 밝아서의 기본형은 뭐예요? 밝다. 밝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기본형이요, 거기 뭐죠? 뒤에 다 앞에가 어간이라고 하고요, 뒤에가 엄이라고 했는데 이 어미가 계속 변합니다. 뭐냐면 이런 거죠.
하고의 기본형은 뭐예요? 하다라고 얘기했죠. 다 앞에 끊어진 얘가 어간인데 뒤에 있는 어미는 하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변하니까 활용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얘네들을 용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5번을 보도록 할게요. 다음 단어의 공통된 특성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바다는 뭐예요? 명사죠. 그렇죠? 어떠한 바다의 형태를 바다라는 거기 뭐죠? 여러분들 바다 하면 딱 떠오르는 현상이 있잖아요. 바다, 명사, 사탕도 딱 떠오르는 현상이 있잖아요. 그 사탕, 명사, 엄마, 엄마도 딱 떠오르시죠? 이건 명사, 연필도 딱 떠오르시죠? 명사입니다. 이렇게 딱 떠오르는 것 같은 경우는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거이죠.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3번 명사 3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름을 적은 그런 것들을 뭐라고 그래요? 명찰이라고 하잖아요. 이름을 부르는 거 뭐라고 하죠? 호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름 명절을 써서 명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을 참고할 때 밑을 진 단어의 기본형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어사전에서 동사와 형용사를 찾을 때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은 아까 뭐라고 했죠? 어간이라고 그랬죠. 이 어간에다가 뭐를 붙일 때? 달을 붙일 때 그것을 뭐라고 한다? 기본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달리니의 기본형은 뭐다? 달리이다. 달리는의 기본형은 뭐다? 달리이다. 달랬다의 기본형은 뭐다? 달리이다가 되죠. 그러면 1번 볼게요. 작은의 기본형은 뭘까요? 작다. 네, 맞죠. 적절한 것은 답은 1번입니다. 그러면 2번 볼게요. 선의의 기본형은 뭘까요? 섰다가 아니라 서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의 기본형, 많은의 기본형은 뭘까요? 많았다가 아니라 뭐예요? 많다가 되겠죠. 4번, 먹는의 기본형은 뭘까요? 먹는다가 아니라 뭐예요? 먹다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학교 이 중졸 과정에서는요, 문법에서 반드시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품사하고 문장해성분입니다. 이거 두 개는 꼭 여러분들 시중교재로 꼭 거기 뭐죠? 잘 점검해서 시험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굉장히 단골 문제예요, 여러분. 그리고 맞춤법 문제도 잘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복불복이라서 여러분들 보고 따로 공부하시라고는 제가 못하겠지만 품사학원 문장의 성분 자체는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요. 제가 2024년도 4월 달에 시험 봤을 때 그것을 기출문제 풀이를 그날 올려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들 다들 잘 보시고요. 8월에 좋은 점수 얻으시고요. 그때 8월 시험 끝나고 나서 그 날에 정답 올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주에 최대한 빨리 기준문제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잘 보시고요. 원하시는 점수 얻으시고 그 다음에 고졸 검정고시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